자, 생활보상은요. 이 생활보상은 보통 우리가 헌법 23조 3항에서 나오는 정당한 보상에는요. 정당한 보상은 생활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뭐냐? 우리 판례는 이걸 완전보상으로 봅니다. 완전보상으로 보는데 이런 생활보상과 관련해서 기존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까지를 완전보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헌법 23조에만 근거 두고 있느냐, 34조에 인간당원 생활할 권리에서 찾느냐, 양자를 다 생활보상의 근거로 볼 것이냐,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통일설이 다설 판례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생활보상.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